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다음 8번 가겠습니다. 반복이 없는 이요인 실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반복이 없는 이요인 실험은 5번도 그래하였고요. 4번, 즉 4번이었습니까? 우리가 3번이죠. 바로 4번이고 3번도 그렇고요. 2번이네요. 2번 같은 난개법 같은 경우도 반복이 없는 이요인 실험의 형태가 됩니다. 자, 다음과 같았을 때 SA와 SB는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 입체만 생각하면 돼요. 이요인 실험이라 하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A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A 순수는 3수준이므로 A1, 이것을 T1 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A1이죠. 그러면 만약에 B1이라고 하면 T 도트 1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랬을 때 SA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SA는 바로 A1의 제곱, 요 값을 제곱하면 되겠죠. 요 값 제곱 더하기 A2 제곱, A3 제곱이 되는데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A가 3개가 있어요. 근데 바로 B는 몇 수준이 있느냐 하면 4수준이 있습니다. 야가 3개가 있고 야가 4개가 있다는 것은 A1을 더하면 요 4개가 되어진다는 거죠. 즉 B의 수준 수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빼기 CT가 되고요. 그럼 SB는 이라고 하면 똑같이 B1제곱, B2제곱, B3제곱, B4제곱이 될 것이고요. 나누기 B1의 데이터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즉 A 수준만큼 있을 것이고 빼기 CT가 된다. 이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누는 것을 실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날로그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산기로 두들겨서 푸는 겁니다. 예, 그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부러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어지간하면 답을 말씀을 안 드리죠. 그것은 여러분이 푸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답을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답은 항상 있으니까요. 다음 9번입니다. 두 요인 또 나오네요. A와 B가 있습니다. 특성치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고, 다음 중 이 요인 실험의 설계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반복이 없는 또는 반복이 있는 이 요인 실험은 A하고 B가 배치가 되는데 A와 B 둘 다가 모수 인자이다, 모수 요인이다 이러면 모수 모형이라고 하고요. A는 모수고 B는 별량이다, 야는 난개법이라고 하죠. 혼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야가 모수고 야는 별량이어도 됩니다. 그러나 둘 다가 별량인 경우는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1요인 모수 모형에서, 즉 옛날 이야기는 이런 배치가 되겠고요. 뮤 전체의 모 평균 뮤 i가 i 수준에서의 모 평균 뮤 i가 전체 모 평균 뮤하고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1요인 실험의 구조가 x, ij는 해서 원평균이 뮤입니다. 원평균이 뮤고 더하기 ai 더하기 오차항 이런 개념이 되는데 모든 데이터는 구조는 그렇게 되겠죠. 자, 구조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a1, a2, a3 이렇게 나눠줬다고 하면, 이건 반복이라 했을 때 야를 뮤1이라고 하면 뮤 더하기 a1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야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A의 주효과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요 값을 묻고 있네요. mu i는 원평균 mu하고의 값의 차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주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11번. 똑같이 1요인 실험이고 총 제곱합에 대한 오차 제곱합의 기여율은 얼마인가? 기본적으로 기여율이라 하는 것은 로 오차고요. 오차의 기여율은 이라고 하면 전체의 제곱합에서, 즉 전체의 변동에서 이런 말이고요. 오차의 바로 제곱합은 얼마인가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곱 다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곱하기 100이 되죠. 그러면 야는 순
제곱합이라고 이야기하는 순변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오차의 순변동은 어디에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기존의 순제곱합에서 오차항, 기존의 제곱합에서 바로 앞에서 A가 있고 오차가 있고 토탈이 있는데 바로 A에서 일정 부분 마이너스화 시켰는 값이 오차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하기가 되고요. 그럼 야는 얼마가 마이너스화 됐느냐? A 자유도 곱하기 V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차항의 순제곱합을 먼저 구해야만 오차항의 기여율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오차항의 값이 얼마냐 하면 제곱합이 3874.1이 됩니다. 그래서 3874.1 더하기 A 자유도가 3이므로 3 곱하기 바로 VE가 193.7이므로 그 값을 더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오차항의 기여율은 ST분의 S-E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12번 앞에 문제에 그냥 구간추정의 개념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1%네요. 1% 여기 있네요. 야는 똑같은 문제의 형태인데 야 같은 A1을 구간추정할 7.72 똑같네요. 7.72가 됩니다. 여기 7.72 앞에서는 한계 폭을 구하려는데 여기서 그대로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1이고 99%입니다. 왜? 알파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알파가 0.0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는 오차항의 자유도가 문제가 되겠는데 오차항의 자유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가 4 수준이에요. 그럼 자유도가 3이고요. 4, 반복이 5이므로, 그러면 19가 됩니다. 그렇죠? 20이니까. 그럼 오차항은 16이 되겠어요. 그래서 야가 이제는 16 값을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럼 A1을 구하는데 몇 개를 사용했느냐? A 다음에 반복이 5회가 되었다라고 했으므로 A1의 데이터가 5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야가 나누기 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X 바 원도 또는 7.72이므로 7.72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T 0.99가 아니라 0.995가 되어야 되며 그 값이 2.921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루트 5분의 VE가 되겠고 문제에서 VE는 0.788이 나와 있으므로 잡아넣으면 답이 되겠죠.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모수요인 A, B가 각각 수준이 L, M이고 반복이 있는 이 요인 실험에서 바로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분산의 기대값은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야하고 비슷한 건데요. 반복이 있는 경우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A 요인, B 요인, A 곱하기 B 요인, 반복이 있으면 A 곱하기 B가 나오고요. 오차 토탈이 됩니다. 그러면 야는 금증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FO하고 바로 EMS하고 아주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둘 다가 모수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 B 둘 다가 모수 요인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야 가지고 검증을 하면 됩니다. 야 가지고 야를 검증하고 야를 검증하고 야를 검증합니다. 그러나 A가 모수이고 B가 만에 하나 별량이라고 하겠습니다. B가 별량이면요. 바로 B가 별량이면요. 바로 모수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강의가 되었고 바로 모수가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A가 모수고 B가 별량이면 바로 오차로 이렇게 검증이 되는데 바로 이 A는 바로 야로 검증이 된다. 이런 꼴이 되겠죠. 근데 다행히 이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와 B가 둘 다가 모수래요. 그러면 FO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바로 이 EMS는 A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야로 검증했기 때문에 야 더하기 야가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E 제곱 더하기 시그마 A 제곱이 답이 돼요. 단 앞에 첨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내 거 아닌 것이 들어가는데 B 수준 M 반복 R 이렇게 해서 MR 시그마 A 제곱 형태로 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겠죠. 만에 하나
여기에서 A는 모수고 B는 별량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별량 요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야가 바로 야로 금지이 되므로 야를 구하라면 야 더하기 야 더하기 야가 될 거예요. 왜? 야도 야로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더하기 뭐가 붙을까요? 시그마 A 곱하기 B 제곱이 붙을 것이고 그럼 R이 붙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3번에 되어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가 A는 모수고 B는 별량 요인인 경우에는 바로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번 L8 2의 칠성형 직교 별표에서 바로 3열에 A를 배치를 하고 그럼 3열에 A의 기본 표시가 AB가 됩니다. AB가 되고 다음에 5열에 B를 배치하게 됩니다. 5 자, 열번호 5에 그럼 5열에 AC입니다. 바로 B를 AC에 배치하게 되면 A 곱하기 B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 당연히 야는 교호작용은 성분, 즉 기본 표시입니다. 기본 표시 또는 성분이라는 곱인열에 배치됩니다. 이건 암산이 되죠. 서로 곱해버리면 제곱은 1입니다. 이수중계에서는.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BC가 답이 됩니다. 그럼 BC는 몇 열에 있습니까? 6열에 있으므로 답은 6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또 나옵니다. 15호입니다. 자, 우리가 산업기사는 전부 다 거의 다가 1요인 실험 아니면 2요인 실험 뭐 거의 다가 그거밖에 없죠. 가끔씩 이렇게 직교별 하나씩 존재할 뿐이고요. 그래서 15번은 1요인 실험의 분산 분석표가 다음과 같다. 틀린 것은 바로 AET라고 나와 있으므로 야 같은 경우는 바로 반복이 일정한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1요인 실험은 AET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준수는 4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A의 자유도가 DF가 3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4가 맞고요. 다음은 반복이 일정한 실험 계획법이 아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A가 수준이 자유도가 3이므로 4입니다. 다음에 오차항은 있고요. 토탈이 자유도가 얼마냐면 12예요. 토탈이 12라는 말은 그러면 총 실험 횟수는 13이라는 말이죠. 그럼 13이라는 말은 A가 4 수준이면 반복이 일정하면서 13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4, 3, 12 이렇게 되면 몰라도 그럼 11이면 만약에 자유도 11이면 반복이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으나 바로 총 실험 횟수가 13이니까 4의 배수가 되지 아니하므로 야는 당연히 실험기획법이 바로 반복수가 일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으며 3번 유의 수준 5%로 분산비가 얼마냐 하면 4.067이고 3.86보다 큽니다. 고로 유의함으로 맞아요. 최적 수준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A가 4 수준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되며 4번 반복수가 다르기 때문에 오차 제곱합의 기여율은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기여율은 앞서 여기서 지워버렸죠. 바로 순변동이라는 순제곱합이 되죠.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구하기 때문에 반복이 일정하든 반복이 일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